느껴져요. Since 1965.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제는 보기 어려운 전통 방식의 대장간을 지키고 있는 대장장이 김석수 대표입니다. 이 대장간에는 뭔가 그 세월이 느껴지거든요. 고수의 느낌도 나시고. 이 대장장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60년이 다 됐지 뭐. 60년이요? 17살 때부터. 우와. 좀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아니 내 자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아, 어. 자신감을 보완하니. 어, 자신감만 있으면 해. 아, 그래? 나 대장간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르잖아. 아,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선배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제자로 키워주시죠. 아 그래 일을 한번 해보시죠. 댕기감을 하니까. 댕기? 댕기라고요? 댕기. 댕기. 납자루에 가락지 키우는 거. 아 이걸 댕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댕기라고 하는 거. 이거 키우는 거. 이제 제가 요거를 네. 만드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네. 장인의 수제자가 되기 위한 관문. 호미 손잡이에 댕기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먼저 뜨거운 불에 쇠를 녹여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잘라낸 쇠를 구부려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호미자루를 끼워 망치질로 고정시켜줍니다. 해봐요. 네. 자, 해봐요. 자, 여기다. 이쪽으로 대고, 여기다 대고. 옆으로 대야지, 안 되면. 이렇게? 아. 네. 똑같이 말아야지. 본대로 나름 열심히 망치질을 해보지만 점점 연기만 가득해집니다. 잘했어. 진짜 이 대장간 일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충성! 저는 앞으로 민포텔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하십시오. 퇴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우 매워. 아우 매워. 아우 눈물.